현재 고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공 사례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저번 주 모의계좌 수익률 1위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네. 박준남 전문가입니다. 네, 박준남 매니저님. 어제는 조금 소폭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네. 양시장이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시장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좀 주고 있죠. 주고 있는데 오늘 뭐 개인들이 지금 뭐 매수세가 오늘 개인들이 한 1조 한 4천억 정도 받았습니다. 아우 많이 더 받았네요. 뭐 이 시장에 개인들이 수급이니까 뭐 예탁금이 한 50조 정도 있는데 뭐 1조 5천억이면 뭐 간에 기별도 안 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이 좀 하방으로 좀 보면서 주식 선물에서 선물 계약수가 한 10만 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 저기 개인들 쪽에 주식 선물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코스피 200 선물 말고. 거기에서 오늘 개인들의 주식 선물에 매도세가 한 만 10만 건 정도 나왔다. 계약수가. 그게 오늘 좀 틀린 점이네요. 일단은, 차트 보시면요. 설마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 닥칠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시장 때, 여기 시장 때 관련해서 얼마가 들어와 버렸냐면,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시장에 50조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죠? 지금 50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 번씩 급나가면 다시 한번 뭐 몇 조 들어오고요. 급나가면 한 4, 5조 정도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급나가면 4, 5조 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추가 하락이 글쎄요. 코로나19는 뭐 이미 올해 초에 나왔는데 뭐 이 정도로 나오면은 거의 뭐 전 세계가 그냥 뭐 대공황에 빠지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모든 자금이 증시 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점만 찾기를 아마 지금 손꼽아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 저점을 어느 정도 좀 잡으셔야 되냐면 현재 지금 여기도 21선을 깼죠. 7% 정도 빼고 여기도 21선을 뺐습니다. 근데 21선 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미국하고 일본 증시나 아시아 증시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790포인트, 800포인트는 좀 뺐지만 여기 관점에서 여기서 한번 저점을 한번 노려보면 아마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 포인트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기를 기회로 잡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올 확률은 저는 뭐 99.9% 뭐 나올 확률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50조 제로금리 그리고 부동산 자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해외 증시 상황이 나쁘지 않고 또 50조의 대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매니저님의 관심주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어제 오늘 또 관심주로 또 수익률을 크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리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막 수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 네. 어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에스텍 파마였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제약품 한 반 정도 팔고요. 오늘 뭐 또 거의 또 가버렸죠. 오늘 네. 오늘 시장이 뭐 엄청나게 가버렸어요. 이게 지금 만 원대 매수해서 거의 17,000원에 거의 한 60% 거의 가까운 수익을 내버렸는데 국제약품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갔는지 지금 사시는 건 아니에요. 이 종목은 항상 상한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한번 줍니다. 근데 그때 꼬리 달릴 때 나오면 돼요. 마찬가지죠. 상한가 나오고 제가 이때쯤 말씀드렸으니까 앞전주 고고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점 대비 지금 현재 한 뭐 60, 70%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경기도지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행정명령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때 이 국제약품 남영우 여기 대표이사 회장님이 중앙대 출신이에요. 그 두 개가 섞인 거예요. 실적 마스크 거기에다가 이재명 저기 대선 테마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푹 가버린 거거든요. 그죠? 오늘도 지금 이 시장에서 28% 27%까지 갔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어제 가지고 온 거 제가 어떤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까? 에스텍파마 가지고 나왔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에스테파마를 어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대비 오늘 10% 넘게 드렸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요. 그죠? 어제 종가 대비 제가 이 종목 경기 이재명 관련 수문지라고 해야지 가지고 나왔죠. 종목 저처 저평가죠. 제약사 중에 그리고 FDA 승인 관련해서 비보전이 있죠.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좋았어요. 오늘 살아남은 종목이 오늘 제약주 중에 전자 지평가 저평가되고 실적 좋은 종목들 안 간 종목들 그동안.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숨은 종목들 이 두 가지 말고는 지금 시장이 초토화됐습니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8월 20일 날 13,100원인데 에스텍 밤 어제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매매수여 가지고 어제 종가 대비는 더한 거죠. 8월 20일 날 14,300원인데 오늘도 시장에 좋았으면 더 많이 갔을 거예요.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어떻습니까? 어제 이 자리였죠? 나쁜 자리 아닙니다. 저는 예, 시청자분들에게 뭐 높은 자리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뭐 이게 종목이 좋다 뭐 그러지 않아요. 예, 상당히 흐름 좋았습니다. 예,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도 가두리 안에 갇혔으니까요. 내려오면 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뭐 종목 여러 개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꼭 수익 많이 못 나는 사람들이 종목 여러 개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어제 짚어주신 관심주로 직접 모의계좌에서 수익을 창출하셨기 때문에 오늘처럼 시장이 밀릴 때 시청자분들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관심주를 들고 오셨을지. 지금 보니까 에스텍 파마가 시간에서 지금 5.32% 정도 수익이네요. 네. 에스텍 파마가. 네, 맞죠? 맞습니다. 오늘 시장 아니었으면 지금 시장에서 에스텍 파마 잘 보시고 확인하세요. 그냥 올라가는데 수익 최소화시키지 마시고요. 오늘 관심 종목도 뭐 눈치 채셨지만 이 시장에서 지금 살아남은 주식은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이재명 관련주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오스템입니다. 031510이고요. 관심주는 김민석 부사장 경영총괄입니다. 핵심 인물이고요. 중앙대 출신입니다. 어디 기계공학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핵심 인물이고요. 특수관계인입니다. 숨은 이재명 테마죠. 아까 좀 이따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GM이 테슬라가 워낙 그래 잘 나가다 보니까 GM이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23조를 투자하겠다고. 테슬라 워낙 너무 커져버리니까 올인한 겁니다. 이 GM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매출처가 한국 GM하고 글로벌 GM입니다. 유보율 한 760% 저평가. 예, 저평가 뭐 PBR 0.5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상한 종목들이 수십 배 되는데. 매수가 종가 종목하고요. 목표가는 3,000원, 선절가는 2,000원인데 한번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지. 네. 들어가 볼게요. 오스템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을 한번 좀 길게 좀 보세요. 8,000원이죠? 쭉 내려왔습니다. 예, 그죠? 더 이상 이제 내려갈 자리 없으니까 이게 주식이 우리 인생사례와 똑같은 것 같아요. 전성기 한번 맞이하고 그죠? 이때 관리를 못하면 그 뒤로부터는 인생의 고락이 펼쳐지죠. 그 다음에 크게 고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바닥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하고 차트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오늘 22선 오늘 시장에서 지금 이게 제가 이제 갈매기 패턴. 아시죠? 이 쌍바닥 갈매기. 이게 아리랑 차트인데 오늘 보니까 2200원대 정확히 지지해주고요. 매집한 흔적이 있네요. 여기 누구일까요? 보이죠? 거리랑 딱 매집에서 딱 걸렸고 중간에 여기 가격 저정 딱 왔네요. 왜? 2600원대하고 지금 1800원대 중간 정확히 가격 제시해줬죠. 예, 원래 이렇습니다. 자기네들 단가 가격이에요. 그래 보시면 되겠고 오늘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오늘 22선 안착하면서 오늘 정확히 22선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안 가더라도 일단 전고점까지 한번 터치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선절가는 2,000원 정도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0원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제가 3,000원 정도 숨은 이재명 관련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국제약품 또 에스텍 파마 오늘은 오스템까지 숨은 이재명 관련주를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혹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종목 한번 오리엔트 바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화면 한번 보세요. 시장이 뭘 원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바로 경기도지사 이재명 관련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런 종목이 있습니까? 오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이것뿐만이냐?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관련 종목들 많죠. 뭐 에이텍TN도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습니까? 다 양봉이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런 종목이 시장이 없습니다. 그죠? 네. 앞으로 이분의 지지율은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 보시면 되고. 왜냐면 지금 여권에 그 전 국무총리를 추월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야권에 대선 지지 아직 없잖아요. 그리고 사이다 발언. 엄청 코로나19 관련해서 경기도지사께서 발 빠르게 대처해버렸잖아요. 뭐 마스크, 뭐 신천지 압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등한 뭐 좋은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정치 테마주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정치 테마주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정치 테마주 간단해요. 이런 거 안 하시면 돼요. 이거 4, 5배 간 거 이런 종목을 뭐 하랍니까? 그죠? 그냥 간단합니다. 정치 테마주 뭐 급등락 당연히 이런 건 급등락이 심하죠. 이런 걸 뭐 하래요? 그죠? 여기서 몇 푼 먹겠다고. 여기서 뭐 몇 푼 먹어봤자 이게 뭐 무슨 몇 푼 먹겠습니까?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높은 거 안 하면 돼요. 이런 거 지금 몇 배 갔습니까? 5천 원에서. 현재 5천 원에서 5만 원 갔네요. 10배 간 거.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그냥. 올라간 거 안 하면 됩니다.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걸 하면서 리스크가 생기는 거지 높은 걸 안 하면 리스크가 없어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논리가. 높은 걸 하면서 리스크가 있다. 그죠? 그게 말씀드리고 아까 뭐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뭐 이게 뭐 떨어져봤자 얼마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바닥에서 지금 다 떨어 오히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신고가 냈는데 오히려 이제 꿈틀하고 있는데 답이 풀리셨죠? 네, 그래서 숨은 이재명 테마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많이 가지 않은 종목 중심으로 네, 리스크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건가요? 네, 오늘도 저는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도 저는 수익을 냈고요. 지금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돈이 늘었습니다. 돈이 늘었어요. 오늘 1억에서 3억 6,820만 원 늘었고요. 오늘도 어제도 5% 빠졌는데 어제도 수익 냈고 오늘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늘이 쏟아져도 수익 나는 종목은 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 박준남 전문가의 비결이다. 4시 50분에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4시 50분에 박준남 매니저 무료 방송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